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894년 갑오개혁 때 과거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조선에서는 과거가 744회 실시되어서 14,620여 명의 급제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중시를 제외하고 정기시험이 10년 시 163회에서 6,063명, 각종 부정기시험인 581회에서 8,557명의 급제자가 배출된 과거 제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중국에서 고위관리직에 진출하기 위해서 치러진 시험이었습니다. 기원은 수나라의 선거제였고, 이후 당대 과거제로 이름이 바뀌었고, 송대 관리 등용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한반도에 과거제도가 처음 들어온 것은 신라의 독서삼품과가 그 시초였습니다. 그러나 신라 특유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도 때문에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4대 국왕 광종 때 시작한 과거제도를 보통 그 시작으로 봅니다. 고려시대의 과거에는 제술과 명경과 잡과가 있었는데, 이러한 고려의 과거제도는 조선왕조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의 과거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제술과와 명경과를 통합하여 문과로 하고 무과를 신설했으며, 잡과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문과 무과를 통해 문무관료를 균형 있게 선발함으로써 조선왕조는 명실상부한 양반관료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과거에는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영상에서는 조선의 주류 사회를 형성한 관료의 등용문인 문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는 속과와 대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속과는 일명 생원진사과, 사마시라고 했습니다. 속과는 문과의 예비시험적 성격이 아주 강했습니다. 속과는 생원과와 진사과로 나누어졌는데, 속과도 초시와 복시로 나누어졌습니다. 초시는 생원과 진사과, 생원과를 향시와 한성시, 즉 지방시 500명, 지방 초시에서 500명을 뽑았고 한성에서 20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진사과도 마찬가지로 500명, 200명, 향시 500, 한성시 200. 이래서 초시에 속과는 1,400명을 뽑았고, 복시에 생원과 진사과 각각 100명씩 200명을 선발했습니다. 속과에 합격하면 생원 진사 칭호를 얻고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었으며, 성균관에 입학하면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종이나 숙붓, 식기 등 거의 모든 비용을 나라에서 부담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비 유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성균관의 재학 연한은 제한이 없었으며, 일종의 출석 점수인 원점 300점을 따면 문과 초시 응시 자격을 획득했고 성균관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즉, 성균관 식당에서 아침 저녁을 먹으면 원점 1점을 획득하고 300점 이상을 획득하였다 함은 1년 이상 성균관에서 수학하였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과의 예비고사를 할수 있는 속과의 난이도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과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속과의 초시 합격하려면 15대 1의 관문을 통과해야 했고, 복시는 다시 초시에 선발된 인원에서 7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했습니다. 세종 때 생원시 초시 응시생이 4천에서 5천 명에 이르러서 생원과를 통과하여 생원이 되려면 4천, 5천 명에서 초시 복시를 통과해서 100명을 뽑게 되겠죠. 그러면 합격률입니다. 2% 정도가 됐습니다. 자, 실례를 한번 들어보면, 퇴계 이황 선생 아시죠? 퇴계 이황 선생이 23살에 한양에 올라와서 과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속과에서 3번이나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27세에 비로소 진사시에 통과를 했고, 33세에 대과에 급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백사 이항복은 어렸을 때 신동이란 칭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사의 초시에만 합격하고 복시에 합격할 수가 없어서 성균관에 입학을 할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성균관의 비정규 학생인, 즉 청강생, 요즘 말하면 청강생이죠. 기재생으로 들어가 공부를 해야만 했고, 그래서 그는 성균관에서 5년간 청강생인 기재생으로 공부한 끝에 알성시에 합격을 해서 나중에 영의정까지 올라간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과거는 시험 시기에 따라 정기시 그리고 부정기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정기시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했습니다. 이를 10년시라 했는데, 10년은 12 간지 중 자묘 오유가 오는 해를 말하는데, 그 해에 시험을 본다 하여 10년시라 하였습니다. 10년시에는 초시, 복시, 전시가 있었으며 모든 과거가 10년시에는 함께 실시됐습니다. 부정기 시험에는 진광시, 알성시, 별시, 정시, 춘당대시, 중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시는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되는 시험으로서 처음에는 국왕 즉위 시에만 시행됐으나 선조 이후에는 왕세자 탄생, 왕비와 왕세자 책봉 등 왕실의 커다란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습니다. 진광시에는 10년시와 마찬가지로 문과, 무과, 속과, 잡과가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알성시는 국왕이 봄, 가을에 성균관의 문묘에서 참배한 후 명륜당에서 주로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치른 시험이었습니다. 국왕이 직접 나와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단한 번의 시험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별시는 나라의 보통 경사가 있을 때 실시된 시험으로 예고 없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지방 거주자에게는 불리했습니다. 선발 인원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달랐습니다. 외방 별시가 있었는데 국왕이 지방에 행차할 때 행제처에서 실시한 특별 시험으로서 국방상의 요지인 함경도에서 치른 북도과, 평안도에서 치른 서도과, 강화도와 제주 개성부에서 치른 별시가 있었습니다. 정시라 함은 제술시험 한 번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으로서 본래 정식 과거라기보다는 학문을 장려하려는 의미로 시행된 시험입니다. 우수한 사람에게 전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거나 물품을 하사하던 시험이었는데 선조 이후 독자적 시험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춘당대시, 본래 각 군문에서 무사들을 대상으로 창경궁 안의 춘당대에서 무제를 겨루게 했던 것인데 이 문과에도 적용을 해서 춘당대시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중시, 이는 문무과에 급제한 당 하관 이하의 문무관을 대상으로 한 시험으로서 10년에 한 번씩 실시했습니다. 합격자에게는 성적에 따라 관직을 올려주었습니다. 참하관은 참상관으로, 당하관은 당상관으로 승진시켜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대과의 단계, 즉 대과를 또는 문과라고 했거든요. 대과의 단계는 어떤 것이 있었겠는가? 정기시험인 식년시와 부정기시험인 진광시만 초시복시 전시 3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밖의 부정기시험인 다른 시험에서는 대체로 초시와 전시, 복시를 제외하고 복시를 생략하는 초시와 전시 두 단계만 있었습니다. 초시는 향시, 한성시, 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치러지는 시험 장소에 따라 분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 안배를 하기 위해서 향시, 관시, 한성시 이렇게 분류해서 시험 봤던 것입니다. 향시는 각도의 관찰사가 주관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팔도에 거주하는 유생이 대상이었습니다. 향시에서는 150명을 선발하였는데 경기 20, 강원 15, 황해 10, 충청 25, 경상 30, 전라 25, 평안 15, 함경 10명 이렇게 선발하였습니다. 한성시 즉 한양에서 보는 시험이죠. 한성부에서 주관하고 주로 당 하관 이하의 관리와 한성 즉 한양에 거주하는 유생들이 응시했습니다. 40명 선발했습니다. 관시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이 대상이었습니다. 50명 선발했습니다. 즉총 초시에서 즉 초시 향시 한성시 관시 여기서입니다. 240명이 선발돼서 복시에 응시하게 됐습니다. 즉 복시는 초시에서 선발된 240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시험으로서 33명을 선발하고 이 33명을 선발하는 이 복시에서는 등급은 결정하지 않고 숫자만 딱 맞춰서 33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33명은 전시 즉 국왕의 당시 국왕의 앞에서 시험 보는 시험으로서 복시에서 선발된 33명은 대궐에서 다시 전시를 보았습니다. 전시는 임금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주로 당시의 정치 상황이나 민생 문제 등과 관련된 깊은 문제, 즉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다고 합니다. 답안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뿐이고 전시에서는 탈락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즉 고려 때 시험관, 즉 지공거가 쥐고 있던 급제 결정권을 국왕이 직접 행사하여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띠기도 했으며 장원 급제자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 역시 국왕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과거제의 연역과 과거제의 종류 그리고 과거제의 종류 중 속과 대과로 나누어서 문과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요.
속과에서도 초시 복시를 치렀고 대과, 즉 문과라고 합니다. 대과를 다른 말로는 문과에서는 초시 복시 전시를 치러지는 이 종류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정기시험과 부정기시험까지 합쳐서요. 오늘 영상이 좀 유익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저로서는 너무나 기쁜 영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